왔소! 여러분, 쇼쇼쇼 쏘십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제가 어떤 걸 튀길지 예상하셨죠? 맞습니다. 새해엔 떡국이죠. 튀겨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김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북튀기, 박튀기, 튀기. 자, let's fry! 떡국 튀기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먼저 국물, 사골, 곰탕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안 튀겨요. 새해부터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겠어요. 그냥 이걸 데워주고 떡이랑 만두를 튀겨서 국물에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해피 뉴 이어!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한번 씻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괜찮겠죠? 넣어볼게요. 오,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떡류탄 괜찮은데요? 다 넣어볼게요. 떨어져. 아니 여러분 괜찮은데요? 대체 떡류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러다가 한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얌전해. 아이고. 일단 한번 건졌다가 한번 더 튀겨줄게요. 자, 무사하게 떡 튀기기 성공! 이번에는 만두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31살이 되었으니까 3 더하기 1, 4개를 튀겨주도록 할게요. 조심히. 맛있겠죠? 여러분, 뭔가 조금 아쉬운데요. 계란 지단을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떡국 위에 올라가는 그 고명. 예? 오! 이야. 끝으로 국물. 전자레인지에 돌려줄게요. 아, 여러분 이거 달걀 튀긴 거 이거 채 썰어줄게요. 와, 기름 쩔어. 짠! 여러분들 떡국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한번 맛을 봐볼게요. 오우, 싱거워. 오, 맛있네. 여러분 혹시 튀김 떡국 맛있게 먹는 법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오랫동안 국물에 담궈 놓으면은 바삭함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넣자마자 먹는 그런 느낌?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바삭하게 튀겨졌습니다. 떡부터. 고소해. 와, 만두. 만두피가 쫀득하면서 바삭하고 안에 육즙이 살아있어가지고 맛있네요. 이번엔 계란. 맛있어. 고소해. 바삭하고. 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튀김 떡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에 넣어가지고.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맛있어요. 근데 만두랑 계란은 국물에 닿으니까 그 바삭함이 없어졌는데 떡은 바삭합니다. 아니 딱딱합니다. 이게 약간 건조한 떡이라 그런가 모르겠는데 좀 떡이 딱딱해요. 새해에 내 이가 튼튼한가? 시험해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매력이 있는데요? 떡이 진짜 씹을수록 고소해가지고 저는 되게 맛있어요. 만두랑 계란을 이렇게 넣자마자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삶은 것보다는 구운 거, 튀긴 거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딱 제 스타일입니다. 깜짝이야. 전투기들은 새해에도 바쁘네요, 그쵸? 지난 말복때인가 그때 치킨을 튀겨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었는데 그때랑 엄청나게 비교가 됩니다. 이것도 아마 그냥 끓였으면은 별로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치아가 건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네, 괜찮네요. 마지막. 맛은 괜찮은데 약간 국물을 마시기가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 약간 느낌이 그게 이렇게 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맛은 똑같은데 느낌이 느낌 아시죠? 배부르다. 오늘 이렇게 2019년 새해가 되자마자 떡국을 튀겨 먹었는데요. 맛있어요. 기존의 떡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바삭하고 고소하고 기름지고 약간 딱딱하고 아직 내 이가 튼튼하다 약간 요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017년, 18년, 19년 벌써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데 별 느낌은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냥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아주 웃는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떡국, 소떡국!